말 너무 많이 하면은 선생님한테 방해될 것 같아서 지금도 밖에 쫓겨나왔어요. 밖에 무슨 쫓겨나와? 내가 언제 쫓아냈다고? 밖에 이렇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잔소매집회 메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잠티님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요즘 SNS에서 완전 핫한 계란 디저트를 재료를 사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건데요. 오늘 저 영상을 찍을 거는 그 디저트 만들 때 사용할 티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면은 저희 집 요게 식기거든요. 저희 집 식기는 뭐 별다른 디자인이 없으니까 좀 티매트를 조금 화려하게 해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티매트 만들러 가보시죠. 안녕. 주요 원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요 원단, 티매트 사용될 원단이고요. 그 다음에 패치 형식으로 포트 펠트를 사용을 해서 부착을 해줄 거기 때문에 노란색 소프트 펠트하고 펠트를 부착해줄 요 양면 접착 심지, 그 다음에 비즈, 도안까지가 주요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속 재료로는 가위나 바늘, 펜, 올풀림 방지하고 바늘 깨기, 클립까지, 아 실도 있다. 하얀색 실을 사용해 줄 거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바로 이 패치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 노란색 펠트지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건데요. 티매트에 올라갈 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다 그려줍니다. 6cm, 6cm로 8개를 그려줄게요. 이거를 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6cm, 6cm. 아, 원래 주말에 늦게까지 안 되잖아, 왜 이래? 나이 들은 거야? 잘 든 거야. 여기 샤프 사용해서 네모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장피님이 이번 주말에 좀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면은 장피님한테 방해될 것 같아서 지금도 밖에 쫓겨나왔어요. 밖에 무슨 쫓겨나와? 내가 언제 쫓아냈다고? 밖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원래 작업실 이해하는데 작업실은 들어가서 찍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서 지금 밖 문 앞에서 어떤 환경인데요? 네? 불식 업무 들어가야 되나요? 짱구의 이불장 같은 상황이죠. 아니야 이건 좀 바빠가지고 응? 시트지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줄게요. 요거는 양면 접착 시트지, 그대로의 원단에다가 다른 원단을 붙여줄 때 시트지를 사용을 해서 접착력 있게 딱 붙여주면은 바느질만 해주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꽃 중앙 부분에 수술 부분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집 양면 접착 심지를 조금 잘라냈어요. 그리고 도안은 트레이 심지에 따로 그려서 흰색 소프트 펠트에다가 옮겨줄 건데 나 노래하고 싶어. 테이프 마마마마다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너 생각밖에 안 난 너 생각해줘서 나왔는데 누군 대면판 옆에서 촬영하고 아까 그려준 모양들 있죠? 옮겨줄게요. 이렇게 두 부분을 딱 갈라주면은 지금 불투명한 부분은 종이 부분이라서 버려지고요. 이 투명한 부분은 접착 심지라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안 되고요. 요 종이 부분 위에다가 꼭 옮겨줘야 돼요. 자, 시트지, 그 다음에 먹지, 그리고 그 위에 도안 해서 모양을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옮겨줬으면은 소프트 펠트를 양면 접착 심지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가지고 다리미질을 해줄 거예요. 원단이 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려뒀던 거를 이렇게 작게 잘라서 이 종이 부분을 따라서 자 네모 중앙이다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양을 올려준 다음에 흰색 소프트 펠트랑 노란색 소프트 펠트를 접착해줄게요. 스팀 쏴주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지면은 애들이 완전 잘 붙어있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좌식 스프레 옮겨서 자수 작업을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안에 수술 부분들을 다 고정을 해줄게요. 사용한 스티치는 감침질이에요. 노란색을 찌르고요. 안쪽에 올라와서 바깥 노란색 원단 찔러주고요. 또 반복하면서 두 가지 원단을 부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즈를 사용을 해서 올리고 싶은 곳에 바늘을 올라와서 비즈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 비즈 정도 너비에 진행을 해서 꽂아넣어요. 다시 처음 올라왔던 점에서 올라와서 다시 또 비즈를 통과시킨 다음에 찔러왔습니다. 비즈가 고정이 돼요. 나머지 부분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비즈를 달아줄게요. 짜라란. 이 노란색 원단에도 양면 접착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잘라줘야 돼요. 접착 시트가 자수 놨던데 뒷면으로 가게끔 비즈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구만요. 누가 비즈 먼저 넣었지? 내가.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슬라이스 치즈 완성. 이거를 보시면은 중앙에 이런 표시가 있고 바깥에 꽃 모양이 있죠? 여기 중앙에 기준을 두고 꽃을 올려서 아까 라인선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거를 이제 잘라줍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이 잘라주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해서 노란색 꽃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티매트 바깥에다가 무늬를 툭툭툭툭 붙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티매트가 이제 필요하겠죠? 티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매트 원형은 동그란 그릇을 사용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이런 걸로 많이 했죠. 대접이 같은 걸로 원 그려서 그 다음에는 종이를 떼고 티매트에 꽃을 부착해 줄게요. 밖에 안 보이게끔 됐어. 오, 상당히 잘 붙었는데? 상당히 잘 붙었어요. 나도 놀랐다. 이번 스팀 다 쓸 때까지만. 제 거는 스팀을 멈출 수 없는 그런 폭주 기관차 같은 다림이거든요. 이거 세우면은 물이 쫄쫄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감침질을 해줄 건데요. 이 보라색보다 조금 안쪽으로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꽃 망울 부분에 해줬던 그 모양, 흰색 모양과는 다르게 이건 좀 크니까 바로 내려가서 바로 올라와 줄 수 있어요. 감침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접착력이 뭐 제가 이때까지 써본 접착심질 중에 제일 좋아요. 밥을 못 먹었더니 배고파요. 이거 다 만들면은 디저트 만들어 먹을 거기 때문에 밥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앞뒤로 부착을 해줬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에 감침질이 연결된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부분을 다금질을 해서 마지막 과정인 티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은 다 애들을 다 접어서 핀을 다 꽂아줍니다. 다금질 할 때 이 원단이 찝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요거를 대고 클립들로 서로의 원단을 고정해 줄게요. 클립은 피하려 이렇게 해줬어요. 창구멍은 이 부분에 한 5cm 정도만 놔두고 다금질을 해줄게요. 보라색 선에 올라와요. 한 땀씩 뒤로 오른쪽으로 한번 찌르고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찌르고 또 반대 방향으로 찌르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찔러오고 작업을 완료한 꽃에는 핀을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다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다리미질을 해주고 뒤집어 볼게요. 오 됐어 자 곰구르기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바늘 어디 갔니? 살짝 원단 뜨고 위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반복하면서 원단을 찝어주면 돼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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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란색 티벳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얹어서 너무 귀여워. 보이나요? 조금 꺾어야 되나? 꺾으면 밑에 완전 바닥에 정리 안 할 게 다 보일 텐데. 그 다음에 디저트랑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와. 자, 너 거 한번 잘라봐. 내 건 잘 된 거니까. 네? What else? 짠! 뭐 좋아하고 있지? 땅콩, 땅콩. 왜? 향이랑 달라. 맛있다, 진짜? 이게 더 맛있어? 딸기야?